최고위원님 말씀도 우리 충남의 광주 충남 공사를 듣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직 당협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전직 당협위원장님도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많은 좋은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좋은 분들을 공천함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당원 배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광주시장에 우리 주기한 위원장이 와 계시는데요. 벌써 그런 거를 감탄을 하시고 광주시의 책임 당원을 1만 명을 돌파를 하셨다랍니다. 한마디로. 네. 이 전북 도당도 분발을 하겠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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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같이 어려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신 있는 당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하고 그래서 같이 단합해서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